다음에는 클래스 카드 여기 가서 같은 출판사의 영어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으로 가야 되겠죠? 검색이 있네요. 여기에 천재, 일단 천재라고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천재고 따로 이렇게 중위 천재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네요. 어떤 구조로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는 게 포인트죠. 지금 우리는 중3 천재 김을 예를 들어 찾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네요. 중3 천재 김 이런 올리신 분이 어떤 식으로 올렸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2 천재, 중3 천재 검색 용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중2 영어 교과서 레슨 그러면 보통 중3, 중2 이런 식으로 올리시네요. 그러면 여기서 중3이다 그러면 천재 중3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천재가 정이 있고 이가 있고 뭐세 가지나 있나 봅니다. 김진환인데 그죠? 김진환. 여기 이제 무더기로 여기 찾았습니다. 쭉 여기 있네요.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여기가 그 10단원까지인가 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보시면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여기 이렇게 주소가 뜹니다. 주소가 뜬다. 여기 왼쪽에 133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복사를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 아까 숫자로 만들었던 10과였죠. 10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수정을 누르고 여기 이제 이처럼 단어 공부를 했으니까 단어 공부를 한 다음에 단어 배틀, 단어 퀴즈 뭐 배틀도 된다고 하니까 배틀 이렇게 하고 글씨가 좀 작으니까 글씨를 키워서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이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단어 배틀, 단어 퀴즈를 하는 것으로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게시판에 주소를 하면 바로 가기가 이렇게 바로 되네요. 그냥. 그렇죠? 그럼 여기서 단어 공부를 38개의 단어가 있네요. 단어씩 소리가 날것 같은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이 있네. 리콜락습을 해보자. 그러면 학생들 스스로 스트릭트는 뭐 strict okay, good 이런 arrive 식으로 arrive arrive 도착하다 이와 같은 식으로 문제를 activity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스카드로 가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0과는 찾아봤고 여기 이제 9과. 9과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커서 대니까 왼쪽 아래 하단부에 1338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1338 어라 1338 1337 36 35 34 그러니까 작업을 할때 이렇게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33 32 31. 아, 그러네요. 그러면 구가를 이제 바로 가기 복사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여기 구가했던 것을 가서 수정해서 여기 단어 공부 그 다음에 하는 게 맞겠죠? 여기다가 커서 두고 다음에 단어 퀴즈 키워서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뭐 바로 이렇게 교실에서 제일 큰 글씨가 좋습니다만
지도 거기가 넘어갈까봐 이런 식으로 단어 퀴즈 했죠. 자, 여기 1338이었습니다. 됐죠? 여기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38이니까 그 다음에는 8과는 37이 되겠습니다. 퀴즈. 이런 식으로 좀 더 키워드 주소만 어긋나지 않으면 맨 뒤에 학생들도 볼 수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크게 칠판으로 쓴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클래스 카드에서 2, 3학년들 그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검색해서 퍼오는 방법을